비가 와가지고. 뭐야? 어이씨 비. 비가 왜 이렇게 와? 아, 비 와요 밖에? 비 오는 날도 찍네. 비 오는구나. 혼자. 참피디의 선물을 내가 하나 주려고. 짤로 쓰라고. 뭐지? 또 뭐 이제 회차가 되니까 또 뭘 준비해 보시네. 프로그램의 부흥을 위해서. 턱수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. 이렇게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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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하는데 제 짤 선물. 그렇죠. 아니 그 메타버스 캐릭터랑 똑같잖아요. SKT 이프렌드. 아 이프렌드 완전 장난 아니야. 나 제 패턴은 못 하겠어. 별로 어려워. 근데 이프렌드는 쉬워. 혹시 이프렌드 집 광고 아니시죠? 저희 앞 광고인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네. 질문이 있는데 노란색 질문을 저희 잘 안 했잖아요. 노란색이 뭐예요? 조명. 조명에 관한 질문이에요. 우리 조명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죠? 너 짠 거 아니야? 아까 저기 노란색 우산. 조명 질문이고요. 저번에 카메라처럼 모르시면 전화 찬스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사실 PD라고 해도 기본적인 건 알죠. 왜냐면 기본... 요즘 세상이 좀 바뀌었어. 기본적인 건 해야 돼요 PD들도. 질문입니다. 뿅. 오늘 비가 와서 우리 찬 PD가 텐션이 아주 좋네. 하늘을 찌릅니다. CL800V 시네로이드 써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1학년 1학기라 조명을 안 배워서요. 세팅하는 법이나 색온도 조절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방송기술 계열 21 학번. 어딨지? 갖고 와야지. 오늘 내가 또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지? 그걸 그냥 소위 빨렸다라. 빨리고 있다? 완전 이제 1학년 1학기 조명을 안 배웠다.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왔나 봐요. 그래서 세팅하는 법이나 색온도 조절하는 방법. 요것만 딱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. 네. 자, 이게 이제 시네로이드. 말씀하신 시네로이드죠. 잘 보이시죠? 언박싱 같다. 야! 야, 정리돼 있나? 열어주세요. 부끄러울 수 있어요. 네. 다행히. 일단 여기를 열면 여기 나오. 그렇죠. 여기 껴 있네요. 여기. 기본적으로 LED 조명인 건 아시죠? LED죠. 네. LED. 시네로이드. 다이오드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구성품. 이제 LED 판. 판? 이게 조명 발광판이죠. 발광판. 그다음에 그리고 난 얘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데 매달을 수 있는 이렇게 매달을 수 있는 그립. 예, 그립이죠. 그립 받침대죠. 예. 야, 근데 이거 없어. 잠깐만요. 나사가 하나 개밖에 없네. 이게 뭐 빠진 거 없나? 그러니까 이게 나사가 빠질 수 없는 나사인데. 이거 어떻게 뺐을까? 이거 어떻게 뺐을까? 이거 나사가 안 빠지는데? 이거 클로즈업 좀 잡아줄까요? 잠시만요. 안 빠져요. 근데 이거 괜찮나? 하여튼 여기 이거 어떻게 해서든 매달아 볼게요. 그러면 하고, 선배님 설명 좀 하고 계세요. 하고 이거 또 찾아. 그리고 여기 하고 하여튼 컨트롤러. 네,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. 조정기 쉽게. 그리고 아답터가 있네요. 그 다음에 그렇죠. 얘 아답터에 들어가는 얘랑 얘와 얘를 연결시켜주는 컨트롤러랑 라이트랑 연결해주는 선. 이런 선.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 되어 있고. 그리고 이거는 얘는 이제 소프트박스. 이제 소프트박스. 이제 이 안에서 우리 지금 여기 두 개 쳐 있는 것도 이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필터.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분산시켜주는. 예, 확산 필터. 근데 구성품 아셨죠? 네. 그때 이제 이 전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슈퍼 클램프와 이제 그립 암 갖고 왔네요. 요거는 이제 원래 이런 나사가 있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. 쓰다가 없어진 걸 반납했나?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화하겠습니다. 예. 네. 전화해가지고 뭐, 네. 다 뭐 CCTV 있으니까. 그러니까 네. 저희가 없을 때 이걸 그냥 놓고 가가지고 원래 받을 때 다 저희가 확인하거든요. 이런 LED판에 이제 먼저 이 그립 장비에 붙일 수 있는 받침대 이거를 이제 나사를 사용해서 박아줍니다.
그래서 고정을 시켜 주셔서 이제 이 LED판이랑 이게 이렇게 달려 있도록 해 주신 다음에 스탠드에 이렇게 꽂아 주셔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랑 컨트롤러랑 체결해 주시면 돼요. 이거는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아, 볼 때 여기서 체크상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그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핀이 나와 있는 게 있고 구멍이 있어요. 근데 그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냥 이 겉에만 딱 보고 아 들어가겠지 하고 그냥 억지로 하다가 이 나와 있는 핀이 휘어요. 그러면 큰일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때 그 나와 있는 핀 개수와 들어가는 핀 그 구멍 개수를 확인하셔서 그거를 잘 보고 이렇게 끼워야지 그냥 막 이렇게 막 언젠간 들어가겠지 뭐 이러면 언젠가는 이거 꼭 넣어주세요. 여기 보시면 네. 홈이 있어요. 요 핀 개수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이게 핀 개수가 이제 지금 이건 6개 조명 이제 라인에 따라서 뭐 4개인 것도 있고 뭐 DMX 컨트롤러는 3개 들어가고 용량이 큰 거는 5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조그마한 게 이제 6핀짜리예요. 6핀짜리고 요 홈이 있는 걸 보고 홈을 맞춰서 체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살짝 누면 쑥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살살살 돌려주시면 이게 체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넣어라 이거지.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. 억지로 말고 세게 이거 잡히려면 아니야 세게 아니에요. 네. 여기 이 핀 위에 이 핀 이외에 그 여기 톡톡 튀어나오는 거 보이세요? 네. 그러면 여기도 톡 들어간 부분이 있어.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 거기가 거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. 자연스럽게 체결하는 부분에 싹 넣고 살짝 눌러주면 오? 살짝 넣으면 보여요? 이 느낌이에요. 이 느낌에서 잠가주면 고장날 일이 없죠.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. 이거는 전원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두 개겠죠? 네. 네. 여기 아래쪽에 네. 자 켜볼까요? 예. 켜볼까요? 예. 전원 버튼은 이 컨트롤러 밑에 여기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온오프라고 써있을 거예요. 네, 지금 오프로 되어 있죠? 이거 간혹가다 온으로 해서 반납하시면 키시기 전에 꼭 오프로 하시고 이건 다 연결하세요. 온 하겠습니다. 온. 뭐야? 잠깐만요. 안 켜지는데? 컷! 여기 좀 해주세요, 여기. 여기 클로저. 보여요? 기가 막히죠? 이거를 약간 등한시해요. 그 현장 가면 얘가 컨트롤러니까 얘는 이거 봐 여기가 모시는데 얘는 바닥에다가 막 그냥 놔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. 그러면 여기 잘 됐네. 차라리 자 여기 뭐가 있냐 뒷부분에 V마운트 V마운트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도 할 수 있다. 예. 네. 그래서 얘가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. 배터리가 있고 가벼우니까 네. 얘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. 네, 이거 배터리는 한번... 기본적으로 DC예요. 출력이 다. 그래서 그냥 V마운트에다 꽂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아 이거 잘 고장나. 이게 이게 V마운트에 꽂을 때 제대로 안 하면 이게 고장난다 이게. 그래서 이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니, 사용하다가 망가질 수는 있어요. 근데 유출을 해보면 좀 이거, 아쉬운 부분이 부주의야. 이것도 잘 고장나 이거 여기 밑에. 아, 오늘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려나? 아 근데 뭐 학생들 사용하실 때 뭐 잘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보시고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디가 왜 고장 났는지 아시고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게 또 돼야지 또 그게 실력이 되는 거니까 교육이니까 또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V마운트는 이 두 부분이 잘 고장 납니다.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열려 있다. 그거 빌리지 마세요. 고장난 장비를 안 빌리는 또 그런 팁이니까 이렇게 대시고 살 내려주시면 착각 껴집니다.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원을 키면 나오겠죠? 켜볼게요.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 있습니다. 전원은 온오프. 오 켜졌다.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뭐 메뉴 설명은 다 해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키고 끄는 거 정도 세건도 이 정도만 해. 이렇게 일단은 조금 나와줘야 되니까 나오죠? 자, 이게 풀 100% 그리고 0% 그죠?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곤도
이렇게 바뀌죠. 색깔. 대략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이제 조그가 있네요. 이렇게 돌릴 수 있게. 하나는 이제 선택.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걸 돌리고 누를 수가 있어요. 선택할 수 있는 거. 얘는 어떻게 보면 조절, 광량이나 그런 수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드는 아시겠지만 모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, 그죠? 요건 이제 선택, 이건 선택 버튼이고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락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얘가 조정이 안 돼요. 왜냐면 이걸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막 스치다가 뭐 삐딱 날수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를 잠가 놓는 거죠. 근데 얘를 풀으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. 그 옆에 있는 뭐 프리셋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. 그거를 여기다 세팅해놓고 길게 누르면 여기 밑에 뜨더라고요. 자기가 상황별로 맞춰놓고 띡띡띡띡 이제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는 이제 뭐 DMX 하여튼 요 타입이 있고 그걸 연결하는 타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DMX라는 이제 이런 컨트롤기가 또 있어요. 우리도 있는데 이거를 여러 대 설치해놓고 한쪽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DMX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드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CCTV가 나오네요. 클릭해서 들어가면 상관세곤도. 상관세곤도예요. CCT가. 내가 이제 이 세곤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수치 올라가죠. 우리 그 세곤도 편 이번 올려간 거 참고하세요.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거는 빛의 양이고, 그죠? 네네. 100%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없고, 좀 너무 눈이 너무 부시니까. 그 옆에 보시면, 자, 6500의 빛깔입니다. 아니, 빛입니다. 자, 쭉 내리죠? 이게 최소 2700까지 내려가네요. 2700의 세곤도, 6500의 세곤도. 이 세곤도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. 임의로. 이거를 좀 클로즈업 해보세요. 얘를. 반도체를. 네. 다이오드를. 클로즈업 해보셨어요? 네. 그럼 제가 변환할게요. 그럼 보일 거 아닙니까? 그죠? 아, 요거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, 자, 모드를 다시 누르셔서. 딱 RGB 모드가 있습니다. RGB. RGB 모드가 있으면 그걸 다시 클릭 바뀌죠? 얘를 보셔야 돼. 얘 보여요? 네, 보여요. 아, 얘 보여요? 그러면 얘도 선택하게 돼 있어. 이렇게 돌리면 이게 선택하게 또 여기서 딱 세팅해 놓은 거를 딱 눌러서 옆으로 움직여 보세요. 얘가 이제 설치해 놓은 거 바뀌죠. 이걸 보시면 이게 왜 RGB LED인지 알아요. RGB 조명인지. 여기 R, G, B가 있거든요. LED가. 왜 대표적으로 가시광선 중에 RGB를 꺼냈냐? 그 RGB를 섞으면 뭐다? 백색 광이다. 그래서 그 RGB를 가지고 색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. 지금 보세요. 이게 증거지, 증거. 각각의 양을 조절해서 증거. 어, 이거 삼성인데. 어, 삼성. I love you 삼성. 혹시 알아? 뭐 파나나. 제게 1위와 2위를 저희는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삼성, I love you 삼성. 힘내세요. 요거 더 신기한 거 있어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게 R로 눌러 R을 누르면 한번 클릭 수치가 있죠. 가죠. 바뀌죠. 오. 아 R이 꺼졌어. R은 100. R이 막 이제 더 가게끔. R이 100. 예. 네. R이 0. 그러게요. G를 움직여서. 그린. 그렇죠. 너무 쉬운 영어 아니에요?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? 빛이 지금은 6%밖에 안 줘서 보세요. 그러면 엄청나죠? 그러니까 자기의 색을 만드는 겁니다. 이게 이렇게. 하여튼 두 번째 RGB로 컨트롤 한다라는 거. 자기가 빌려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키시는 거. 대신 목적이 있어야 된다. 다시 모두 눌러서 여기 보니까 Hue랑 SAT, Saturation. 아, 미안합니다. 내가 안 보이니까. 여기도 지금 설명하시는 선배님 얼굴 하나만 보고 있어. 이렇게. 자. 휴가 뭐죠? 휴? 색상이죠. 시츄레이션은 뭐예요? 채도. 채도 아세요? 채도. 채도 알아요. 예. 채도가 뭐예요? 색 진하기. 오, 맞췄어요. 모르면 예, 무조건 자막으로 띄워. 자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모드로 가서 그러면 지금 CCT
아까 상하단 세곤도 RGB 휴 시츄레이션 했죠.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있다. 이펙트. 아. 이게 재밌다 이거죠. 이게 뭐냐? 경찰차? 자, 여기 보시면 자 누르면 우와. 뭐야 이거 번점 뭐지? 번개 번개. 번개. 갑자기야. 오. 그럴싸해요. 지금 제가 이걸 안 보고 저쪽을 좀 그럴싸해요. 저 뒤를 좀 찍어 주세요. 피디님. 오, 이런 느낌. 오. 아, 나 너무 망가진다. 너무 망가지고 잠깐만요. 그리고 두 번째 나이트 클럽. 자, 음악 깔아주세요.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. 요즘 나이트클럽 없죠? 네. 아, 무슨 피디님이 안 가와. 저 진짜 안 가봤어요. 아, 그래요? 뒤는 뭐죠? 네. 캠프파이어라고 돼 있네요. 캠프파이어. 캠프파이어. UV 라이팅? UV 라이트. 네. 네, 확인해 주세요. 문 라이트. 달빛인가 보다, 그죠? 그 다음에 RGB 라이트라고 눌러볼게요. 오, RGB. 바뀌네, RGB. RGB. 이 대표적인 색. 이 색이 다 합치면 뭐다? 화이트. 그래. 그리고 원래 더 있는데. 피디님, 제 눈을 어떻게.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세다. 진짜.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또 유저 이펙트가 있는데. 설정. 커밍순이라고.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다. 아, 요거 다운로드 받으라는 그 거예요?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예. 그다음에 시스템 이펙트가 시스템 세팅? 근데 그거는 뭐 업데이트도 있고, 그죠? DMS 세팅 아까 전에 한 곳에 연결한 거. 뭐 여기까지는 안 갈게요. 네? 그게 있다라는 거. 시스템 다시 모드로 가서 우리 상관 세곤도 예 1%로 돼 있네. 눈이 안 밖에 이렇게.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야, 오늘 다 배웠네. 그러니까요. 네. 이거는 이제 요게 5V DC가 나옵니다. 핸드폰 충전할 수 있어요. 들고 다니면서.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을 충전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핸드폰이 5V니까. 네, 핸드폰이 5V니까 그 정도는 이제 이걸로 충전할 수가 있을까요? 예. 그렇죠? 이제 사실 PD들도 이 정도는 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이게 이 다이오드가 그냥 확 보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써도 되죠. 써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. 자 보세요. 이걸 이제 낄 텐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. 찍찍이. 그리고 여기에 찍찍이 있죠.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요 재질 이걸 더 확산시켜 주면서 빛이 반사돼서 여기서 더 빛의 어떤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소프트 박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빛을 더 많이 확산시켜 주는 역할. 부드럽게 얘를 여기다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네. 소프트해지죠. 소프트해져요. 그리고 이제 올려보세요. 그 빛의 양을. 그러니까 부드러운 빛이냐 아니면 좀 약간 직광이냐 산광이냐 또 LED가 되게 획기적인 조명 아닙니까? 획기적인 조명이에요. 저희 그때 텅스텐 이거 먼저 나가죠? 네네. 찍었던 거.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백열 전구부터 이제 할로겐 필라멘트가 있는데 할로겐 그 가스가 있어서 오래 간다. 그 백열 전구는 필라멘트 가열해 가지고 보이는데 수명이 짧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HMI 하여튼 LED는 기본 그 램프에 비해 3-4배 정도가 더 오래 간다. 하여튼 이 LED 조명은 되게 좋은 조명이다. 아니 그때 말씀드렸던 그 아리 조명들 앞에 쫙 깔아놨잖아요. 그건 이제 3200 기반이라 그걸 텅스텐. 이제 텅스텐이니까 그걸 데일라이트로 바꾸려면 앞에 뭘 달던가 아니면 뭔가 그 데이라이트로 바꾸던가 이래야 되잖아요. 네. 그 라이트를 바꾸려면 뭔가 또 썸띵 뉴가 또 있어야 돼. 근데 이거는 이 버튼만 바꾸면 되잖아요. 이거 그죠? 어디 갔어? 그러니까 그런 이것만 이렇게 바꾸면 색깔이 그러니까, 그냥 이렇게 그쵸. 바뀌잖아요. 그 얼마나 간편해. 핵심이죠. 그런 조명들은 그 램프는
한정적이잖아요. 한 광만 나오잖아요. 근데 얘는 다광. 그렇죠.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색온도 조절되죠. 3200 쓸 수 있고 5600부터 이제 6000 몇까지 올라가죠. 이게 6500까지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RGB 만질 수 있죠. 휴 만질 수 있죠. 세츄레이션 만질 수 있죠. 그리고 이펙트 있죠. 그러니까 다양한 조명들이 이 컴팩트하게 하나에 들어가 있고, 그리고 DMX까지 또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연결해서 동시에 이런 조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. 현장에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예. 가격도 조명기에 비해 싸고 사실은 100만 원밖에 안 해요.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얼마가 배운데? 이게 가벼우면 뭐가 좋느냐? 다리도 그만큼 가벼워도 상관이 없어요. 물론 무거운 다리를 써야지 좋은 건 당연한 건데, 무거운 다리는 비싸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 빌릴 수 있는 A형 스탠드 정도도 써도 거치하는 데는 충분하다. 굳이 C 스탠드 같이 무겁게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.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쓰려면 C 스탠드가 훨씬 편하겠죠. 편한 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거나 무게적인 경우에선 이렇게 라이트한 라이트가 나왔으니까 이제 훨씬 더 좋다. 이런 데는 다 마감을 하시는 게 좋아요. 혹시 모르잖아. 예, 혹시 모르니까 이런 데는 하시고, 이런 거는 이제 비닐로 이렇게 잘 싸셔서 손만 넣으셔서 이렇게 컨트롤 하시거나 버튼 세팅 다 해놓으신 다음에 비닐로 싼 다음에 버튼만 누르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컴팩트하게 쓸 수 있죠. 이거 또 V마운트 있어서 이런 이제 배터리 껴가지고 또 오랫동안 쓸 수 있죠. 이런 배터리는 또 오래 가니까 아, 뭐 아주 좋습니다. 이런 라이트 잘 활용하세요. 그렇죠, 거의 다 끝났지. 뭐 더 하면 잔소리 있네. 오늘 편 좀 재밌어요, 개인적으로. 그럼 저번 편은 별로. 근데 어쨌든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, 그냥 거의 다 했죠. 저희가 아는 선에서 이 정도,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 무슨 저거 고치는 사람이 돼야지. 분해 한번 해야 돼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고 아무리 봐야 소용없어. 이걸 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금방 알아요. 금세 하실 거예요.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금방 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질문도 해결이 끝. 됐다. 점심 먹으러 가시죠.